안녕하세요. 청년당원 신재별입니다. 2023년 검은토끼의 해 대명원 힘찬 도약을 위한 발걸음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당원 동지님들을 뵙고 목소리를 들으면 울컥해지는데요. 지난 2022년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단어들, 중국 우한폐렴, 집값 폭등, 1가구 1주택 규제, 유산수 대란, 기름값 폭등, 차별금지법, 대장동 화천대유, 공직선거법 위반, 학력 위조, 노란공주법. 무엇보다 지금 우리를 있게 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포장을 맡은 촛불 시위, 허상의 거짓 국민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하고 느끼고 반드시 행동하라는 보수의 가치를 따라 길을 만들어 걷고 행동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우파 정권이 되었고 무능, 무책임, 부패를 뿌리 뽑을 정치 개혁을 통해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보수 이념의 뼈대에 자유 대한민국의 재건을 시작해야 하는 때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이 모여 이룬 정당, 민초들의 정당 우리 공화당이 자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부국 대통령, 보국강병 자유통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여 진실되고 자유로운 행복의 국가를 이룩하고자 여러가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 균형 개발을 통한 지방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 특정 지역이 아니어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이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희망은 정의를 통해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찾아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항거하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다섯 분, 이분들은 국민이며 그 죽음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2019년 6월 25일 광화문 천막 농성 또한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은 정의를 통해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희망이 있어 살맛나는 나라, 우리 공화당이 이루기 위해 가는 그 길을 응원합니다. 으라차차 우리 공화당 화이팅!